지구의 약 80억 명의 주민들이 똑같은 끔찍한 소식을 한날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TV에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음악을 듣는 동안 전화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꿈에서 이 소식을 목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모든 언어로 이 말을 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전해주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리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에 저한 지구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의 인물입니다. 관객들에겐 가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이 사건들은 현실이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은 농담이에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종말은 당신들의 지구에서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아주 조금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음엔 전 인구가 공황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모두들 진정했어요. 아마도 집단 환각이었고 다른 괜찮을지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학자들이 위험을 발견했어요. 우주의 먼 곳에서 거대한 운석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이 운석은 아주 빠르며 꽤 평평하지만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요. 다행히도 수천 킬로미터의 차이로 지구를 지나칠 거예요. 하지만 달은 그렇게 운이 좋진 못할 겁니다. 운석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 바로 정중앙을 향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달을 통과해 우리 행성을 휩쓸고 먼 우주로 날아가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운석이 완벽하게 달을 반으로 가릅니다. 부드럽고도 분명하게 고통 없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지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달이 두 조각으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서로에게서 멀리 날아가진 않았어요. 달의 거대한 중력은 자석처럼 그것들을 다시 끌어당겨요. 과학자들은 그 부분들이 몇십억 년 안에 연결될 거고 달이 예전과 같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멋진 건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도 못 느낄 거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축하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신발 모양의 거대한 운석이 가장 깊은 우주에서 우리에게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태양계로 들어와 빠른 속도로 지구에 접근해요. 우주 부츠가 달의 반쪽과 충돌한 다음 날아가 버려요. 이제 달은 완전히 두 부분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은 같은 곳에 남아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떨어지는 달 반면 때문에 지구의 작은 유성우가 시작돼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바위 대부분은 대기 중에 타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쪼개진 반쪽 전체가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돌며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바위들의 형성이에요. 이제 지구는 토성 같아요. 회전한 파편들은 우리의 인공위성의 일부를 파괴해요. 통신과 인터넷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해요. 안정적인 연결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국제우주정거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달의 절반이 덮치기 전에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달 바위들이 지구 주위를 날고 있고 사람들은 하늘의 반쪽짜리 달을 봐요. 처음 며칠 동안 인생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바다와 대양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의 결과를 알아차려요. 달은 조수에 영향을 주곤 했었어요. 지구로 날아다니며 바다를 타원형으로 만들었죠. 조수는 달이 더 가까이 있는 쪽에 있었어요. 반대쪽에는 썰물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일정은 틀렸어요. 반쪽짜리 달은 물을 적게 끌어들여요. 네, 달이 중량의 반을 잃고 지구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중력의 힘은 약해졌어요. 바다새, 물고기, 바다거북이 그리고 다른 많은 해안동물종들은 이런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달과 연관된 그들의 자연적 본능이 먹이를 얻고 번식하고 남쪽으로 날아갈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왔어요. 예를 들어 작은 거북이들은 아침에 강한 조류를 예상해요. 물가로 달려가지만 물이 닿지가 않아요. 거북이들은 제때 바다에 숨지 못해 갈매기들의 저녁밥이 되어버리죠. 평소보다 조수가 일찍 시작돼 개들은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숲에서 늑대들은 미쳐가요. 매일 밤 크게 울부짖으며 멈출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저혈압과 고혈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한 두통을 경험해요. 반쪽 달이 지구의 전체 생태계를 바꿔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거예요. 몇 주가 지났고 사람들은 이제 낮이 짧아졌다는 걸 알아차려요. 달은 항상 지구의 자전을 늦추었고 하루가 24시간 지속되도록 했어요. 지구는 지금 더 빨리 돌고 있어요. 모두가 익숙한 것보다 밤과 아침이 더 일찍 찾아와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하루가 15시간으로 줄었어요. 사람들은 불면증이나 늦잠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몸이 여기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작업 일정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어요. 이제는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 가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 우울해졌어요. 짧은 근무 시간 때문에 진행이 느려져요. 미래의 기술은 이제 20에서 30년 더 늦어져요. 시간당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사들은 이제 더 적은 노동시간에 대한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온전한 달은 지구의 날씨가 기후를 안정시켰었어요. 화성을 보세요. 두 개의 작은 위성이 있죠? 그것들은 화성 주위를 빠르게 돌며 그 축을 중심으로 화성을 흔들어요. 그 결과 강한 바람, 모래폭풍, 그리고 뇌우가 종종 붉은 해양성에서 일어나요. 이제 우리에게 접근한 반쪽짜리 달은 지구를 안정적인 자전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게 세계의 계절 기온을 변화시켜요.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지방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요. 화창한 날씨 대신 짧은 호우가 쏟아져요. 평범했던 바람이 허리케인으로 작은 파도가 쓰나미로 변할 수 있어요. 이제 계절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요. 바뀐 행성의 회전은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나침반과 항법장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린 북쪽과 남쪽이 있는 곳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새들은 어떤 방향으로 날아야 할지 몰라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갈 수 없어요. 새들의 내부 나침반이 고장났어요. 수백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지구의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종의 동물과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새들은 다시 달로 하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구의 경제가 회복되었어요. 시급이 더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6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5시간 동안 일해요. 짧아진 낮과 밤은 연예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영화는 이제 1시간 동안 지속돼요. 어떤 TV 시리즈 한 에피소드는 30분 동안 해요. 인생이 더 빨리 지나가요. 보통 사람은 이제 96세까지 살아요. 사실 시간의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계산상 그렇게 된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달라 보여요. 이제 더 많은 빛을 흡수하는 큰 눈을 가졌어요. 절반짜리 달은 온전한 것만큼 밝게 빛나지 않기 때문에 밤이 더 어두워졌어요. 인간의 눈이 이 새로운 어둠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몇천 년이 걸렸어요. 동물들은 이런 조건에서 길을 더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눈 또한 더 커지고 보다 민감해졌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달 암석의 궤도를 청소했어요. 몇몇 우주 정거장들은 우리 행성 주변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때 사람들이 모두 가상의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이번엔 목소리가 말해요. 영상이 끝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끝납니다. 미안해요. 잘 자요.